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입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나누어서 듣고 또 듣지만 이 입술은 쉬지 않은 독이고 아무도 이 혀를 도대체 제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술은 쉬지 아니하게 독이 나오고 악을 바라고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입에서 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내 입이 의로운 말을 했음은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면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땅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입의 말인데 입의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함은 사심을 받으려니와 이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절대 금세와 내세에 삶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뭐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삶을 잇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악한 마귀이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한다. 즉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끌 때 내가 그 말씀을 안 받고 불순종한 것이 성령을 거역한 죄냐?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이 연약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스릴 때가 있어요. 거역할 때가 있죠.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에 해당이 되냐? 믿음이 연약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한 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것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갖고 성경을 안다고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함이 없어요. 또 사도들을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을 대적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거스린 자들 이런 사람이 성령을 거역한 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을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맛본 사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알고 십자가의 길밖에 없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지면서 이때에 성령을 거스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불순종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도 성령 거역하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걸 아는 자가 그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도록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끈 사람들 자기도 잘못 가고 그들도 잘못 가게 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말하죠. 그와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얻게끔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야 할 자들이 자기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가지 않고 그 영혼들도 지옥길로 이끄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전에 성령을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면서 모든 일을 했는데 악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금 회개케 할 세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알았으나 거기서 돌이켜서 자기의 그 육체 욕심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을 버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버린 자들이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자 할 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버려버렸거든요.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망령된 자를 누굴 또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발람. 발람은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분명히 말했는데 그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우대하는 그것에 속아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미혹을 받아 그것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발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라는 거죠. 이렇게 망령된 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금 회개케 할 어떤 세례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차라리 알지 못해서 주님을 믿었다가 또 배신했다가 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하는 건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안에 찾아오는 그 미혹, 유혹 이런 걸로 인해서 육체의 것, 정욕의 것을 취하여서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길을 갔었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가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 길로 가서 다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 하면서 그리고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으로 표현된 음녀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거룩한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내 안에 주인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중요해서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다. 그랬을 때이 유순한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때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선한 말,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의 말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도 유순한 말로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웃는 얼굴에 침매 못 뱉는다는 말도 있듯이 분노를 쉬게 합니다. 상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펄펄 뛰고 분을 내고 있다. 아니면 마음이 상했다고 화를 낸다. 그랬을 때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대가 나로 인해서 분을 내고 있다면 무조건 내가 무엇인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즉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당신에게 화를 내게 했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밀어내서 당신을 분을 내게 했으니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언제 자기한테 분을 내게 했다고. 그러고서 딱 또박또박 따지죠. 다르게는 내 말이 틀렸나? 나는 옳은 말을 했거든. 내 말이 옳거든. 당신이 분을 내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옳은 말을 했어. 틀린 말을 안 했거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 말을 했으니까 분을 내는 당신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남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 악면며 분을 내며 돌을 치는 사람들, 스데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분을 내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지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저들이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있죠. 너희도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 용서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의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주고받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금방 분이 나고 금방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거를 주장하다 보면 분을 냅니다. 예수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상대의 분을 가라앉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술에 어떤 말로 다른 사람의 노를 격동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중에서도 26절에 분명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노를 격동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항상 거기에서는 격동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대편에게 노를 바라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죠.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 하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3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지금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하는 건 그들이 그것을 받든 아니 받든 그들이 내 말을 대적하든 아니하든 유순한 말로 마치 내가 젖을 먹이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기다려주면서 이끄는 거, 이게 바로 유순한 대답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나한테 분을 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상대가 하는 말에 분이 나서 노를 바라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양육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유모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너에게 유순한 자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교회거든요. 함께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유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는 유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내 입술에 내 의견하고 서로 안 맞아서 상충되어져서 분이 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분을 내지 않는 유순한 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라면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하지만 그걸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은 상대편에게 더 분을 나게 하는 거야. 나는 뭔가 변명하고 그 말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그러고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상대는 더 화를 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상대는 더 화를 내. 아, 왜 그러지? 근데 상대는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은 거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너를 주장하는 걸 내려놔라.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입을 열라는 거예요. 상대가 분을 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거니까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을 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나는 복음을 말하는데 내가 내 의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 복음이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주는 말씀이 아닐 때, 나는 복음을 말했는데 듣는 자가 그걸 복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땐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유순한 자예요. 잠언서 말씀에 있듯이 잠언서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의 입술은 매를 자청한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이 나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상대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더 나는 내 거를 주장하죠. 상대는 상대가 옳기 때문에 자기 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옳아도 부딪히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입을 다무셔야 지혜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다스리지 않고 입을 계속 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예요. 매를 벌어요.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지혜를 말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란 말을 하세요. 하필이면 왜 뱀같이 지혜로워 그러나? 뱀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의 색깔을 바꾸잖아요. 옛뱀이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지혜가 없고 저 이단 종교 사람들은 더 지혜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달콤하게 그를 이끌어서 딱 포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무교병 먹은 사람은 무교병밖에는 전할 줄 몰라서 뻣뻣해.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사로잡아서 이끄는 이게 도대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서는 유순한 대답으로서 그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지혜가 아니면 절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귀를 막아버리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그들이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순한 자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예수님을 미쁘시다고 말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다 말하는데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항상
항상 신실하신 건 항상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늘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늘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렇지만 그분은 신실하셔서 전혀 거짓이 없으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신실한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신실한 자가 되어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주가 미쁘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하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대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전하지만 아니면 딱 스탑을 하시고 말다툼을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말다툼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는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걸 엄히 명하는 이유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입을 벌릴 때 상대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되고 상대에게 분을 내게 해도 안 되고 오직 그 영혼을 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 이런 사람의 입술은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쌓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히 베푼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이 야타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야타브라는 말은 올바르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착한 일을 베푼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는 건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옳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데 이 지식이 뭐냐? 십자가의 도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끔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그러면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이 하늘로부터 지혜가 왔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하늘로부터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게 하셔서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도록 이미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땅에 속하여서 하늘로부터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는 오히려 거꾸로 나를 물어들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야타부 사람들을 옳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의 영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고 그 기름부음을 받아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 혀를 내게 주님이 주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학자들이 하는 것 같은 혀를 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학자들이 깨우치는 것 같이 내가 깨우쳐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알아서 그와 같이 학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학자들 같이 내가 알아듣게 말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내가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그것을 잘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깨우쳐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들이 이제 회당에 다니고 권세 있는 자 앞에 갈 텐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할 일을 성령께서 그 입술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게 하고 성령님이 내 입술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둘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되어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언어로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을 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비밀을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각각 자기 귀로 알아듣게 된 거죠. 설교를 해도요. 같은 설교를 했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에게 맞게끔 들어요. 누가 그렇게 있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에게 이것이 필요한 대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냥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각자에게 들어가서 성령은 같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베시얼라깔라라 그레시칼라 이렇게 뭐 이상한 꼬부라진 말을 하여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자에게 유순하게 그들에게 맞춤형 발언을 해야 돼. 맞춤형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거를 서로 부딪혀서 싸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춤 말이 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세상 것,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요. 다 무익한 것을 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쌓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은 나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이런 것은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의 지식도 무너뜨리고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끔 바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다, 이론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에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그 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입에서 나와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자들을 또한 그렇게 굴복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에 편만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악인과 선인을 모두 감찰한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말도, 그들의 행동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도 그분이 다 보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라 그랬죠?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자유하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다 보고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자유하는 심령 속에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입술이 되어지느냐 너무 중요한 게 오늘 4절 말씀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라라는 말이 또 마르페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마르페, 이 마르페는 온순하다 이 말만으로 하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치료하는, 건강에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다, 치료하다, 또 건강을 좋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순한 혀라고 해석된 이 혀는 즉 뭐예요? 살리는 입술이 되는 걸 말하죠. 살리는 혀. 혀는 혀인데 악과 독이 발해지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하는 혀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혀는 곧 생명나무다. 왜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바로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게 생명나무죠. 말라기 4장 2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시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하죠. 그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 곧 생명의 빛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혀인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어떻게 바래요? 내 입의 말이, 내 혀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육체가 강건하게 하는 걸, 심령이 강건하게 하는 걸, 살리는 걸 말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정말 귀가 있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이렇게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가에서 심겨진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제 그 말을 또 입술로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니까 살리는 혀가 되어져서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선한 말은 바로 살리는 말을 하는 혀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혀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그래서 그 심령이 치유받고 살아 일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뼈에 양약이 된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우리는 다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몸으로 세워진다고. 그래서 이 뼈가 살아 일어나는 건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뼈와 뼈가 연합이 되어져서 뼈와 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가 말씀을 내게 하시거든요. 말씀이 끊임없이 보좌에서 나오거든요. 생명샘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내 안에 생명샘이 있어야 된다는 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입에 끊임없이 살리는 말이 나오니 이것이 온순한 혀, 즉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는 혀가 되어져서 생명나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말이 아닌 성령으로 인도한 말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거나 의를 말하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매를 맞는 자가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입술의 말이 그 영혼을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 그물에서 나귀를 재앙으로 이끄는 음부로 떨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 우리 입술의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워서 기도했고 도망가고 싶은 이유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받았어도 이걸 지식으로 받은 것을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성령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내 안에 은혜로만 채워지세요. 근데 이 은혜가 채워지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어디서 그렇게 줄줄줄줄 다 나오나.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줄줄줄줄 잘 나와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면 그렇게 말이 아주 술술술술 잘 나오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요 달게 들어요.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게 먹거든요. 달게 듣고 자기는 그렇게 안 돼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걸 달게 듣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말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분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폐역한 혀가 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살리는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입술 살리는 치료의 혀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그리고 꿀송이 같이 달게 먹어서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 우리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내 입의 말을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샘이 내 마음 안에 있기를 구하시고 내 입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입술이 되어지기를 또 바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자요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실 때 말하고 성령님이 행하고야 할 때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말에나 행함에나 우리 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유순한 혀도 될 수 없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미련한 자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지라 우리가 주님을 조금 안다 하여도 그것이 지식이 되어졌을 때 곧 내 의를 자랑하며 말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하게 되니 아버지 이 입술이 무익한 입술이 되어지고 폐악한 입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무익한 입술이 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죄를 범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은 늘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오직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옵시고 더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주께서 받게 하시는 자, 만나게 하시는 자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다투는 미련한 입술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는 폐역한 입술도 혀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든 그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되 듣는 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생명샘으로 자정하고 세워져서 그 생명샘에서 끊임없이 살리는 생명수만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은 뼈의 양약이 되어지고 또 살리는 혀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십자가만 가까이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단 하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